진짜 떨어졌던 네. 그런 1세트였습니다. 네, 이제 2세트는 여자 복식입니다. 2라운드 웰컴 저축은행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2세트가 굉장히 컸어요. 네. 야, 또 최혜민 선수. 네. 최근 뭐 활약이 너무나 좋은데. 그렇죠. 아하, 아, 좀 길게. 네. 역시 이 초구는 어렵네요. 이 초구 지금 이 369 초구 포메이션이 네. 사실 50%가 되지 못해요. 성공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도 득점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복식에서 16승 6패 기록하고 있는 김가영. 빨간 공을 먼저 네. 보냈고요. 자, 5 쿠션. 좋습니다. 김가영. 확실히 1, 2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하나카드 하나페이 팀은 이제 우승이 나오지 네. 않았다 보니까 네. 오늘 지금 3라운드 라인업 구성이 상당히 초반 좀 힘이 좀 실려 있습니다. 네. 김가연 선수가 복식에 그렇죠. 일찌감치 두 번 출전을 하죠. 네. 와. 아, 오. 와. 와. 네. 좋아요. 정말 놀랄만한 지금 뱅크샷 시도였고요. 네. 아, 한계점에 딱 걸려있는 내공의 라인을 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맥시멈 회전으로 네. 각도 영상을 해냈습니다. 사실 네. 뭐 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긴 한데 그렇죠. 득점까지 연결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아, 아, 하지만 네. 또 한 번 시도했던 뱅크샷인데 지금은 큐미스가 예. 나면서 아. 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살짝 노란 공이 이제 또 가리고 있다 보니까 저 네. 불편했던 자세에서 뭐 한번 시도를 해봤네요. 정말 웰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어요. 좀 크게 달아날 뻔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2세트는 이제 K-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득점을 한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네. 뭐 한 선수가 득점을 다 하고 끝나는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김도경 선수가 복식에서 아주 좋은 활약 하고 있죠.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원뱅크 넣어치기. 네, 벤치 타임아웃 사용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 부드럽게 자,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살아서 네 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 빨간 공 움직임이 있었고요. 뒤돌리기. 네, 아~ 좋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김도경. 네, 바로 맞받아치는 점수를. 그렇죠. 이 젊은 선수들이 또 이런 또 공격력이 있거든요. 네. 이 김도경 선수도 저 지금 팀 내에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에서는 4승 1패. 그렇죠. 네. 80%예요. 네. 뱅크샷 시도. 아, 살짝 아하, 길었군요. 네. 아, 빨간 공 살짝만 움직였어도 뭐 거의 득점인데. 네. 아, 뒤쪽에 있는 하얀 공만 움직임이 만들어졌네요. 사카이 단식에서 2승 2패, 복식 11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엎드리려고 했는데 벤치에서 불렀어요.
3뱅크 시도를 이제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사카야코 선수는 설계를 했는데 네. 저 김병호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노란 공 쪽으로 저 선택을 바꾸는 저 반대쪽으로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세가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요. 노란 공이 좀 신경이 쓰일 텐데. 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3쿠션 이후에 노란 공을 맞추고 비껴치기 형식으로 들어가는 시도인데 지금 여기서 노란 공이 먼저 맞지를 않았고요. 살짝 길어지면서 단쿠션 맞고 노란 공이 맞는 약간 걸어치기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자, 짧은 각. 네. 달아나는 점수. 웰컴 저축은행이 2라운드에서 여자 복식 7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7승 1패면 사실 대단한 그렇죠. 네, 기록이죠. 네. 조금 더 각이 생기면 아슬아슬하게 빠지네요. 네. 확률상으로 지금 저 역회전으로 되돌아오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충분히 뭐 득점할 만한 시도였네요. 네. 다시 김가영 좁은 각에서 네, 좋습니다. 김가영.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은 선수가 김가영 선수와 함께 LPBA 무대에서 다승 경쟁을 했는데 올 시즌은 거의 독보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완벽하게 이제 한 단계 성숙한 네. 네, 그런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고 김가영 선수를 이제 이길 만한 선수가 언제 나올지 사실 그 정도로 김가영 선수 느껴지는 포스가 대단해요. 네. 자, 여기서 충돌. 아, 빼내지 못했네요. 네, 뒤돌리기. 네, 5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저 일목적으로 빨간 공과 딱 겹치는 타이밍상으로 충돌의 위험이 좀 많았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김도경 선수 원뱅크 시도죠. 아, 좀 얇게 맞춰야 된다는 이제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네, 4이닝 득점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빨간 공을 맞춰내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사카야코 선수 괜찮은 배치 받았어요. 네, 뒤돌리기. 네, 짧은 쪽으로.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직접 시도했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처음부터 회전량을 좀 뺀 상태로 출발이 됐는데 그렇죠. 아래쪽 5 쿠션까지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너무 짧아질 수가 있죠. 네, 좀 짧게 빠지네요.
지금보다는 좀더 이제 커트를 시켜주는 네. 각도 향상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빨간 공과 이제 내공과 충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얇게 시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짧아지는 진행이 네. 돼버린 거죠. 네, 회전을 살려주면서 앞돌리기. 웰컴 저축은행 연속 공타가 나왔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지금 김가영 선수 뒷공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네. 그 정도 힘 배분을 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긴 시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벤치 타임아웃. 네, 뭐 두 선수 뭐 별다른 네. 얘기 없이 네. 김가영 선수는 조금 네. 확실한 선택 방법을 조금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가장 낫다는 지금 판단을 내렸고요. 뱅크샷? 아네 김가영 선수도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목적구가 맞아도 그렇죠. 득점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네. 없는 배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두께 맞아야 이제 득점이 되는데 아하. 상당히 근접했던 또 시도가 되다 보니까 아쉬웠던 장면도 네. 보였습니다. 6이닝 최혜미 선수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빨간 거 왼쪽으로 자, 앞돌리기 시도. 아, 좀 너무 길게 네. 들어간다. 3연속 공타. 웰컴 저축은행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 선수도 좀 고민을 하죠. 네, 지금 뭐 쉽지 않은 배치이기 예. 때문에 참 마땅히 공격할 만한 뭐 루트가 없어요. 지금 노란 공 먼저 맞추면서 오른쪽이죠. 강한 힘으로 여기서 오 와. 들어갔어요. 네, 역회전 뒤돌리기. 아, 멋진 득점. 네. 평범한 시도로는 나오지 않는 공을 네. 역회전 사용을 했고요. 딱 3쿠션 위치에서 그대로 역회전이 다 풀리고 올라오는 아 정말 대단한 네. 득점. 김가영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난구를 하나 지금 풀어낸 사카야코 선수. 야,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얇은 오 두께로. 옆돌리기가 있네요. 네. 오, 좋았습니다. 사타야였고 연속 득점. 저는 지금 이 옆돌리기 공격이 지금 없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밀어치는 선택을 하나 싶었는데 정말 정교한 두께에 맞춰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이제 2점 남아있죠? 자, 여기서 이제 3뱅크로 또 사카야코 선수 백샷 굉장히 잘하는 그렇죠. 선수죠. 3뱅크 오! 들어갑니다. 네, 마무리. 와, 사카야코 마지막 4점 정말 멋졌습니다. 와, 네. 저 난구로 시작했던 네. 지금 네 공들을 하나하나 또 풀어줬던 지금 사카야코 선수고
정말 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네. 아, 대단한 득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1세트 남자 복식에 이어서 2세트 여자 복식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나카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세트 스코어 이제 2대 0이 됐고요.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